엑셀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행렬 넓이가 달라서 깔끔하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자동으로 행렬이 맞춰지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함수나 다른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행렬 넓이가 다른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쉽게 행렬의 높이와 넓이를 맞추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직접 열 넓이를 조정을 하시거나 여러 개의 열 넓이를 한 번에 맞추시려면은요, 이렇게 전체 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드래그 하시면은 동일한 넓이로 조정됩니다. 또는요, 이렇게 마우스를 이 열과 열 사이의 중간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열 넓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넓이가 조절됩니다. 행 높이 또한 마찬가지로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는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자동 맞춤한 이후에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셀 옆에 여백이 약간 들어가도록 변경되었지만 엑셀 이전 버전에서는요, 자동 맞춤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셀 여백이 너무 없도록 맞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작업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한 매크로와 나만의 함수 만들기 기능을 사용해서 행렬 정렬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의 화면 상단에서 개발 도구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발 도구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은요,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으로 이동하셔가지고요,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하시면은 여기 개발 도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화면 아래에 좌측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매크로 녹화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은 매크로 기록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기록 중지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 녹화를 중단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옆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Alt F11키로 매크로 편집기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퍼스널 워크북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모듈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모듈 1이 보이실 겁니다. 이 모듈을 더블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녹화했던 매크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매크로를 지워 주시고요, 제가 영상 아래 링크에 적어드린 매크로 전체 명령문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끝났어요. 이제 다시 엑셀로 오신 다음에 파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홈탭의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맞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새 그룹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맞춤 다음으로 새로운 그룹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새 그룹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해서 이 그룹의 이름을 행렬 맞춤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왼쪽에서 명령 선택으로 오신 다음에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매크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추가했던 행렬 맞춤 매크로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매크로를 행렬 맞춤 그룹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크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름 바꾸기에 오셔가지고요, 이 표시 이름을 행렬 맞춤으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이 매크로의 아이콘을 여러분이 보기 좋은 아이콘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 파란색 표 아이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끝났어요. 이제 홈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행렬 맞춤 리본 버튼이 추가됐고요,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행렬 맞춤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넉넉하게 여백이 들어간 상태에서 범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넓이를 바꾸시고요, 셀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키로 전체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행렬 맞춤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도 엑셀클래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